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2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개장 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1.39% 하락, 나스닥 0.53% 다시 신고가 갱신, 반도체 지수 1.32% 상승, 유로존도 다 약세 흐름입니다. 독일도 0.04% 하락, 영국, 프랑스 다 좀 약세 흐름. 자, 아시아권 양호합니다. 상해종합지수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1.39% 상승. 자, 위안화가 7위안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0.99위안으로 위안화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크게 무리 없이 적당히 잘 마무리된 상황.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코스피보다 훨씬 더 양호한 모습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의 업종군들이나 종목들이 나스닥이나 코스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 관련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러한 쪽에 업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나스닥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도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려면요,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세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조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강세 보였던 업종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부분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들 양호하게 나오고 하는, 그리고 7월 16일부터 또 동물 임상을 끝내고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는 셀트리온 삼형제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LG화학 장중에 7% 이상 올라가는 상승세,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뭐니뭐니 해도 카카오가 8.38%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도 상승,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휴대폰 부품 쪽도 비교적 순환매 들어오면서 양호했던 흐름입니다. 자, 최근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 상당히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라는 실적 양호한 흐름 보인다는 가구 인테리어 쪽도 전일 상당히 한샘, LG 하우시스, 현대 리바트와 같은 종목군들 양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국 면세점 관련, 그리고 남북 경협,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주춤한 그런 전일이었죠.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30만원 인근, 그리고 33만원의 단기 박스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일 마감됐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33만원 저기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지금 어저께 나왔거든요. 33만 1500원이니까 시간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33만원대를 뛰어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럼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고 가면 되는가 하면, 여기 367,000원 신고가 근처까지 한번 목표치를 노리고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셀틴 헬스케어 전자님 닥터케이 104,000원에 매수해 들어갔고요. 5% 인근으로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주춤합니다만 11만원의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라 했고 11만원에서 일단 밀렸습니다. 추가 매수였어요. 추가 매수한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흐름으로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20일 돌파하고 전고점 인근인 119,000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셀트리온 제약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시장의 핵심 주도주 권역이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일부 추가 매수했다가 최초 매수는 여기죠. 49만 1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추가 매수 전전일 했고 고점 부위에서 일부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고 있는 상황. 3분의 1 매도한 것은 셀튼 헬스케어로 종목 교체. 그런 식으로 전고점 부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다 던질 필요는 없다.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더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DI도 여기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기관행은 쌍끌이 들어오시는 거 보이죠? 들어온 거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요. 자,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행은 수급도. 자, 카카오. 정말로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과도 이격이 심할 정도로 볼린저 밴드가 삐져놓은 이런 강력한 상승세는요. 조정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닥터K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 상처 탈출 팁 4까지 이야기했는데요. 5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흔들리면요.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안쪽으로 회귀하려는 그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확률이 여기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의 나머지 확률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왔다는 것은요. 그렇다면 안쪽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음봉 떨어진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NHN도 단기 NHN 보다는 네이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NHN도 그죠? 언택트 관련으로 이슈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다면 96,000원권 아니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도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강도가 좀 덜합니다만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 5일선 이탈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닥터케이가 5만 1000원권부터는 매수 가능하다. 5만 2000원 5만원 여기까지는 매수 권역. 그리고 5만 5천원 6천원 권역은 단기 매도 권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5만 6천원권 오니까 밀리죠. 자, 사기 전에 벌써 사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표치 어디다. 크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기관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을 봤을 때 차익 실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왔고 3%까지 밀릴 줄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너무 세게 밀리는 바람에 차익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고도 뭐 봐야 되겠죠.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추가 상승까지도 한번 노려봤는데 일단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죠?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적당하니 사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사 들어오니까요. 같이 사 들어가도 돼요. 자, 다만 53,000원 위에서 좀 놀아야 되는데 52,800원까지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에서 음봉 크게 하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슬슬 밀리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한번 나온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일은 옵션 연계 물량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간이 한 3그레이 동안 강하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 프라블럼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확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만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살펴보자면요. 전에 상당히
다우존스 흔들림 크게 나오고 나스닥도 막 흔들리고 했는데요. 반등 좀 나오면서 마무리 했지만 마이너스권이다. 다우존스, 나스닥은 플러스권.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다우선물은 0.10%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0.03%로 상승 진행 중이니까 별 무리 없겠죠. 닥터케이도 전일 크루드오일 매매 했던 부분 여러분들께 또 조금 안내해 드려보자면요. 자, 전전일 마이너스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만회해 버리면서 수익은 우상향 계속 진행 중입니다. 13승 1패 전일 플러스 1820달러 수익, 누적 1251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죠. 자,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일과 연기가 좀 관련이 있어서 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미국 시장과 따로 노는 경우도 좀 있고요. 지금 탄탄하게 잘 받쳐놓고 박스권 상단, 그리고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시장 나쁘지 않다, 계속 나쁘지 않다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조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의 주가 지수들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다우가 조금 240일 못 뛰어넘어서 그렇지 나스닥 우상향이고요. SM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상향이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다 돌려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날아가고 있고요. 달러는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좀 들어와야만 강하게 상단 돌파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나오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나중에 8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